안주라도 좀 해서 마시지. 올리브가 어디 있을 텐데. 그냥 나가주시죠. 술맛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나가달라고요. 우리 좀 잘 지내보자. 이제 회사에서 볼 텐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좋을 거 없잖아. 난 누구처럼 타고난 연기자가 아니에요. 신여사님 이하 일생의 연기겠지만 난 어디서든 연기 같은 건 절대 안 해요. 살다 보면 싫어도 연기해야 될 때가 있어. 너도 나 일 더 먹으면 내 말 이해하게 될 거야. 술맛 떨어지게 하는 데는 뭐 있어요. 출근하신 데 생각하니까 살맛이 좀 나시나 본데. 우리 회사 오래 못 다니실 거예요. 그러니까 괜히 헛꿈 꾸지 마시고 사고뭉치 송석현이나 잘 관리하세요. 석현이도 이제 마음 잡았어. 자식 제일 모르는 게 부모라는 말 있죠? 내 동생 석현이가 요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느라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시나 보다. 그게 무슨 소리니? 석현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는 거야?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 시기가 문제지. 석현이가 사고를 쳤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 팩트야, 팩트.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면 딱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엄마라면 최소한